1월 17일 중2 쪽지 시험 예고입니다. 자, 선포관부터 갑시다. 핸드아웃 4개에 단어 5개는 선포관 갑시다. 얘는 요걸 써야 돼요. 왓절은 무슨 절입니까? 니네 문법선 쳐야 되고요. 왓절 이외에 모든 관대와 관부는 무슨 절입니까? 이거 제발 외워. 그거 진짜, 이거 왜안 외워가지고 뭐 물어볼 때마다 동가로지, 네가로지 이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여기다 동가로 해. 좀 이따가 동가로 하자고 해, 준혁아. 피자 먹고 싶으면. 너가 까먹고 얘기 안 하면 넌뭐 먹는 거야? 그래. 난할수 있어. 옆에 가보자. 선포관 what이라고 하고 equal하고 옆에 세 단어를 써야 됩니다. 물론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를 쓰란 얘기고요. 플러스 뭔지 쓰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 돼. 밑에 갑니다. 주목보호를 쓰시고요. 타목, 접목 쓰세요. 그럼 이거 써야죠. 이 부분을. 문장은 1번하고 4번이 똑같으니까 4번은 굳이 안 써도 돼.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다. 이 형식으로 주격 보고 I am John이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이다. 타목은 난 원한다.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을. 나는 관심 있다. 그 여자가 관심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여자가 원하는, 이건 안 써도 돼. 내리갑니다. 자, 관대 앞에 못 오는 거두개 써. 전에 했는데요. 또 써. 그 밑에 선포관 와 앞에 못 오는 거두개 써. 요거 쓰고 뭐 불가인 거두개 쓰는 거구나. 관대과 선포관 와 앞에 못 쓰는 거. 둘다 공통적으로 카마가 있네. 오늘 거기 나가네요. 계속점법. 또 하나. 뒤에가 음음문이 나오는 애들. 문장을 불러줄게요.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무엇을 그 남자가 원하는지를 물었다. 얘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무엇을 그가 원하는지를. 얘 해석이 달라. 그 남자가 원하는 것. 얘는 무엇을 그 남자가 원하는지를 물었다라고 해석을 불러줄 거야. 그 여자는 물었다. 그 남자에게 무엇을 그 남자가 원하는지를. 위에 쓰는 한글 있어요. 의주동. 몇 형식인지 쓰세요. 빼가지고요. 이 ask 같은 동사들의 앞글자 불러주겠습니다. W, O, D, C, D, T, F, I, O. 두 단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FI로 시작하고 O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네요. 확신할 수 없다. 나는 확신할 수 없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알고 싶다. 이 말들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건 의문문이라서 얘는 의문사가 돼야 돼요. 선포관하고 의문사 구별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건데 너가 지금 그걸 해결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지? 자, 갑니다. 왓 앞에 명사가 못 온다면서요. 그 여자는 그 학교에게 물었다. 무엇을 그것이 원했는지를. 그럼 얘는 의주동입니다. 옆에 갑니다. 그 여자는 주었다. 그 학교에게 그 학교가 원했던 것을. 해석이 달라. 무엇을, 의문사야. 무엇을 그것이 원했는지를. 얘는 그것이 원했던 것. 얘는 의문문이 아니잖아, 뒤에가. gave 때문에 얘가, 뒤에가 의문문이 될 수가 없잖아. 얘는 ask 때문에 얘는 의문문이 된 거잖아요. 위에 쓰는 거 의주동이고 얘는 선포관이야. 26, 27 시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핸드아웃. 그 다음 핸드아웃은 뭐냐? 모든 데 핸드아웃이냐? 그러네요. 모든 데 핸드아웃 갑니다. 자, 모든 데 텐드아웃 314페이지에는 모든 데 텐드아웃의 뒷페이지에 있는 그 남자가 많은 책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맞다. 쓰세요. 1번만 시험 봅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서요. 예. 내가 서울에서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탐이었다. 탐이 강조되어야 돼요. 내가 탐을 만났던 곳은 다름 아닌 서울에서였다. 인서울이 강조되어야 돼요. 내가 탐을 서울에서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얘는 증가정법이고 얘는 입대 강조용법이라는 거 모든 이세서 했어. 지금 중학교 니네보다 1년 어린 애들이 지금 이거 6과에서 이거 지금 오늘 끝내가지고 시험 봤는데. 가자. 이거 두 문장 또 봅니다. 한국에서의 날씨는 일본에서의 그것보다 더 온화하다. That, 그거 뜻어. 동일 쓰세요. 뭐요? In Japan, in Korea. 이 도시의 공원들은 다른 도시들의 그것들보다 더 크다. 뜻 쓰시고 동일 쓰세요.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요거 가져요, 이거. 20, 22. 이거 고3 거에 나왔는데 애들이 서치 나왔는데 된 나오는 걸 이해를 못하고 명사가 나오는 걸 이해를 못해서 니네나 시험하자. 고3 거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요거 22번만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 텐다웃의 앞페이지에 있는 22번에 그들은 너무나 정직한 남자애들이라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so that처럼 such that도 결과부사절 만들어요. 거기까지 하고 14과당 다섯 개 보겠습니다. 3분 있다 시험 봅니다. 애들 거 책 정리된 거 보고 그거 가지고 시험 내시면 돼. 저거를 지금 해결해두고 지금 피자를 사내려고 나왔네. 너무 피자를 좋아하잖아 애들이. 뭐라고? 초밥 먹고 싶다고? 초밥? 집에 가. 집에 가서 뭐라 안 하니까 집에 가. 이 근처 쪽에 뭐야 그 가스시 가서 먹고 오든가. 저기 가스시 가면 알지? 잠깐 치워달라는 뜻일 거야. 아, 너네 저런 거랑 옆에 앉아서 힘들게 사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보고 한 말이야? 아니요. 아이고. 준영이랑 잘 지내. 저런 애들 나중에 친하기 전에 좋아. 뭐 먹을래, 승우야? 비싸요. 피자를 먹어본 적이 있어야지. 피자력은 피자밖에 없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될만해. 베이컨 포테이토가 어때? 아니면은 삼시세끼 농촌 피자? 네? 삼시세끼 농촌 베이컨 듬뿍 피자. 달콤 채식 단 피자? 어? 채식 단 피자? 굴새 피자, 통새우 피자? 콤비네이션 피자가 무난하죠. 무난하니? 네. 아 그러냐? 콤비네이션 피자 할까 그냥? 네. 라지로 하나 시키면 되겠네. 그러면은 한 조각 먹어도 괜찮을까? 아니요. 뭐래? 아니래. 아니야? 그거 뭐? 네, 맞다고 했는데요. 너도 가려고 집에? 아니요. 가. 오, 준혁이 같은 놈이죠. 주소가 우리 집으로 된, 우리 집으로 가네. 니네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집으로 가면 재밌겠다. 집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갖고 올 수 있어요. 집에 가고 싶다는 거지? 아니, 자선 같은 거. 외워! 이제 말할 때는 혹시 처음에 바꿔야 되지.
자,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종이 위에 날짜랑 이름 써주세요.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1월 17일 화요일 날짜랑 이름 종이 위에 써주세요. 첫 번째 What 절은 equal 무슨 절이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절인지 써주세요. 그리고 what에 밑줄 긋고 플러스 뭐 이렇게 따겠죠. 그리고 그 다음 what 절 이에 모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무슨 절이다 이렇게 표시된 게 있었는데 그거 써주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는 뭐라고요? 관대 그리고 관부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자, 그 다음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과 같은 세 단어의 영어 표현이 있죠? 그것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포관 what equal 세 영단어 선포가 what 갖다 표시하고 세 영단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불인지 플러스 완인지 또한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네 칸 나눠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해주시고 목적어를 타목과 접목으로 이렇게 나눠주세요. 주어 한 칸, 목적어 두 칸, 보어 한 칸 해서 첫 번째 주어에 제가 불러드리는 뜻 듣고 영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호 안에 내가로 하나 더 있고 거기 밑에 플러스 불인지 플러스 완인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녀가 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밑에 목적어 부분에 나는 원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녀가 원하는 것을
타목, 전목, 타목 아니면 전목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가로 쳐서 플러스 불인지 플러스 완인지도 표현해 주세요. 나는 흥미가 있다. 그녀가 흥미 있어 하는 것에. 그녀가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나는 관심이 있다. 이것 또한 타목 아니면 접목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괄호, 네괄호 쳐서 플러스 불인지 플러스 완인지 써주시면 됩니다. 네. 나는 관심이 있다. 그녀가 관심이 있는 것에. 나는 그녀가 관심이 있는 것에 내가 관심이 있다. 관계대명사 that 앞에 못 오는 것 두 개 써주세요.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오지 못하는 것 두 개, 불가능한 두 개 써주시고, 그 다음 what 앞에 못 오는 것 두 개 또 써주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that 앞에 못 오는 거 두 개, what 앞에 못 오는 거 두 개 써주시면 됩니다. 뜻 불러드릴 테니 영작 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여기에 의주동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문장 형식 또한 표시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방금 전에 그 문장, 동사 ask에 쭉 그 동그라미 치고 내려서 그 동사들, 앞글자 불러드릴 테니 그거 써주시면 됩니다. A로 시작하는 세 글자, 한 단어. 그리고 WO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 한 단어. 그리고 D2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 한 단어, 그리고 D2로 시작하는 아홉 글자 한 단어. 그 다음은 뜻 불러드릴게요. 알아내다. F로 시작하는 두 단어인데 알아내다. 그 다음
확실하지 않다.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새 단어입니다.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 다음 나는 모른다. 새 단어에 나는 모른다. 그 다음 마지막 나는 알고 싶다. 네 단어입니다. 나는 알고 싶다. 네 단어입니다. 선생님, 네. 아까 전에 주목보 네. 써서 문장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보안은 없어요. 보안 안 써도 돼요. 네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다음 뜻 불러드릴 테니 영작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학교에게 물었다. 그것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 학교예요. 네, 그 학교입니다. 그녀는 그 학교에게 물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것이 무엇이 원하는, 무엇을 원하는지를. 과거형이죠. 물 얻다니까 과거형이죠. 무엇을 원했는지. 원했던지를. 네. 둘 다 과거형입니다. 이거 할 때 문장 형식 써주시고 의주동 어디 어디 어딘지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로 쳐서 플러스 불인지 플러스 완인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녀는 그 학교에게 주었다. 그것이 원했던 것을. 그녀는 그 학교에게 주었다. 그것이 원했던 것을. 이것도 문장 형식 써주시고 괄호, 네괄호 쳐서 플러스 불인지 플러스 합 완인지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선포관 어디 있는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모든 댓 핸드아웃입니다. 첫 번째, 그 남자가 많은 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옳다, 맞다. 다시 한번. 그가 많은 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옳다, 맞다. 내가 그 사실입니다. 그가 많은 책들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은 맞다, 옳다.
여기서 내가로 두 개 있고요. 그리고 that 밑에 무슨 that인지 하고 플러스 불, 플러스 one 쓰는 거 있고요. 플러스 불인지 플러스 one인지 쓰는 거 있고요. 문장 옆에 뭐뭐뭐뭐 정답. 네, 화살표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로 끄집어낸 다음 뭐뭐뭐뭐 정답 이렇게 쓰는 거 있습니다. 자, 다음 내가 서울에서 만났던 것은 만났던 사람은 다름 아닌 탐이었다. 내가 서울에서 서울 안에서 만났던 사람은 만났던 건 다름 아닌 탐이었다. 동그라미 두 개 쳐서 연결해서 돼지꼬리로 빼는 거 하나 있고 꺽쇠 하나 있습니다. 아, 그 꺽쇠 말고 내괄호 하나 있습니다. 내괄호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내괄호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내가 탐을 만났던 건 다름 아닌 서울 안에서였다. 내가 탐을 만났던 건 다름 아닌 서울 안에서였다. 이것도 동그라미 두 개 쳐서 연결해서 돼지꼬리로 빼는 거랑 꺽쇠 한 세트 있습니다. 꺽쇠 하나 있습니다. 네, 꺽쇠밖에 없습니다. 꺽쇠 밑에 뭐 써야 되는 거 있어요? 네. 뭐 써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서울 안에서 탐을 만났던 것은 사실이다. 사실이었다. 다시 내가 서울 안에서 탐을 만났던 것은 만났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자, 이거 네모 두 개 쳐서 어디가 가주어고 어디가 진주어인지 표시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that 밑에 그게 어떤 that인지 관계대명사 that인지 아니면 접속사 that인지 접속사 that인지 표시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갈호 하나 있습니다. 다음 문장. 한국의 그 날씨는 일본의 그것보다 더 온화하다. 한국 안의 날씨는 일본 안의 그것보다 더 온화하다. 이거 네모 두 개 쳐서 위로 선으로 연결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밑줄 두 개 그어서 동일이라고 표시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꺽쇠 두 개 또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 문장. 이 도시 안의 공원들은, 그 공원들은 다른 도시들의 그것들보다 더 크다. 다시. 이 도시 안의 그 공원들은 다른 도시들의 그것들보다 더 크다. 이것 또한 네모 쳐서, 네모 두 개 그려서 위로 연결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밑줄 두 개 그어서 동일이라고 표시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꺽쇠 두 개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그들은 너무 정직해서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있다. 그들은 매우 정직해서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있다. 써주시고요. 동그라미 두 개 해서 위로 연결해가지고 무슨 부사절 이렇게 쓰는 거 하나 있습니다. 다음 문장. 그들은 너무 정직한 남자 아이들이라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있다. 그들은 너무 정직한 남자 아이들이라 나는 그들을 믿을 수 있다. 이것 또한 동그라미 두 개 쳐서 연결한 다음 무슨 부사절 이렇게 쓰면 됩니다. 14가 단어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문학 AST로 시작하는 아홉 글자 천문학 AST로 시작하는 아홉 글자 천문학. 그 다음 습기 수분 MOI로 시작하는 여덟 글자 습기, 수분. 네. 아, 여덟 글자예요. 여덟 글자. 세 번째. 졸업하다 GRA로 시작하는 여덟 글자. 이게 첫 번째 천문학 쓰지 말고 이거 15가 닿는데 잘못 봤어요. 죄송해요. 네, 잘못 봤어요. 이게 첫 번째 그 AST 이거 말고 두 번째 MO 이것부터 시작할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졸업하다 GRA로 시작하는 여덟 글자 졸업하다. 두 번째 단어가 뭐죠?
아, 첫 번째 단어 아무거나요? 네. 나타내다, 암시하다, 가리키다. IND로 시작하는 여덟 글자. IND로 시작하는 여덟 글자. 네. 첫 번째, IND로 시작하는 여덟 글자. 가리키다, 나타내다. 두 번째, 습기, 수분, MO로 시작하는 거. 세 번째, GRA로 시작하는 졸업하다. 네 번째, 개조하다. REM으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 REM으로 시작하는 일곱 글자, 개조하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화학. CHE로 시작하는 여덟, 아홉 글자. 나타내다 마지막 글자가 뭐예요? 마지막 글자 E예요, E. 네, 아홉 글자예요.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 시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포관 왓을 좀 더 보겠습니다. The advice which that what he said to her was a lie.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법선을 주로 칠 건데 어디에 네모 가로가 닫혀야 되는 거냐? 준혁아. 네모 가로가 주어가 어디까지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네모 가로가 닫혀져야 돼요. 이게 주어고요. The advice라는 명사가 있으니 선포관은 뭐다요? which나 대시 맞는 거고 동가로가 되겠죠? which나 대신 플러스 불이니까 어디점 찍으면 되는 거야, 준혁아? said d가 to her는 전명구라 날라가고 이 구조가 네가 네 머릿속에서 해야 돼. 내가 쓰니까 따라 쓰는 게 아니라 그 여자에게는 날라가는 거고 그 남자가 뭘 말했냐고 대스 말했죠. 그게 뭐야? 어드바이스잖아요. 동가로 아니 얼른 문장 어수는 뭐라는 거야 준상아? 동그라미 가로 아니 얼른 문장 어수 He said the advice to her가 되는 거라고요. 얘는 위치나 왓이 안 돼요. 왜 안 돼? 앞에 뭐가 없어서? 선행사가 없어요. 명사가 없어서 얘 안 돼요. 왓부터가 맞는 거예요. 왓이 맞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to her가 날아가는 것 똑같고 said 오른쪽에 점 찍는 거고 왓은 플러스 불. 간단하네. 앞에 명사가 있으면 위치나 대시 맞고 앞에 명사가 없으면, 명사 없잖아요? 그럼 what이 맞다.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주어절을 읽을 수 있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져요. 없어도 된다고. He said the advice 같은 거예요. which부터 동가로가 끝까지 가는 거고요. what은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재하야? 어? 왓 앞에는 뭐가 묻어? 명사가 묻는데 이게 명사가 있잖아요. 얘도 명사가 있고 얘도 명사가 있잖아요. 얘는 안 돼요. 얘는 플러스 불이죠. 휘치나 대에서는 똑같은 거야. 둘 중에 하나가 쓰는 거야. 어디 점 찍으면 되는 거야, 재하야? 네, 여기죠. 네모 가로 안에 원래 문장 없으면 뭐라는 거야, 재하야?
그래요. 그럼 다시 그걸 또 원래 드랍은 뭐냐고. She wanted the advice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갑니다. He said which that what she wanted 이렇게 됐네요. 얘는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소연아? 앞에 명사가 없어서 안 돼요. 그 what부터 문법선이 뭐야 소연아? 네모가로예요. what절은 명사절이에요. what절을 뺀 모든 관계사절은 동가로예요. 이 동가로들은 다 뭐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고. what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 명사가 들어있다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어디점 찍어 소연아? 원래 문장 어수는 she wanted something 뭐 이런 명사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the advice고 얘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what이 되는데 이 what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 what하고 같은 말을 20번에서 찾아 쓰시오. 뭐야? what하고 같은 말을 20번 문장에서 찾아 쓰시오. the advice which겠죠. 얘가 같은 말이라고 왜 그래. 내려가서 아니 the thing which, the advice which 뭐? 내려가 봅니다. She focused on the advice. 나오나 봐봐라. 써봐. 그래. She focused on the advice which. 그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뭐는 안 된다고 태용아? 명사가 있으니까 뭐는 안 되는 거야? what은 안 돼요. 얘가 되니까 동가로가 돼야 되죠? 어디점 찍어? 얘가 플러스 불이라는데. 얘도 플러스 불. 어디점 찍으면 돼, 태용아? 기분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투어가 날라가요. 니네가 1, 2, 3, 4, 5 의식을 한 이유고요. 내가 1, 2, 3, 4, 5 의식할 때 얘기했어요. 14, 15가 해서 힘들게 된다, 니네. focused on which that 이건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도연아? 저요? 예, 도연아? what이 돼야죠. what부터 문법선 뭐야? 네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점 찍어? 플러스 불이라는데 기분이에요. 예, 기분이에요. 점 찍고 투어는 날아가고 얘는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안 돼요. what은 이 문장이 뭐냐면 전치사 on에 목적어로서의 명사죠. 얘는 전치사원의 목적어가 얘라고요. 그럼 what하고 같은 말이 뭐라는 거야 도연아? the advice which까지 해야죠. 걔가 얘와 같은 거라고. 남아있는 게 같잖아요. 봐봐. the advice which 뺀 나머지 문장하고 what 뺀 나머지 문장이 똑같잖아. 앞 뒤에 앞쪽에 on으로 끝나고 뒤쪽에 he had로 시작하고 같은 거 계속 뻔히 하는 거예요. 따라와 이제 뭐 할 게 없어요. 왓은 원래 뭐와 같은 거라고 준상아? The thing which랑 같은 거네요. T는 없어요. 그럼 위에서 다 했던 거라고 T 할 필요 없습니다. 얘도 이거나 합시다. The thing, the advice which. 얘가 왓이다. The thing which만이 아니라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가 왓이라고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가 왓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까지 얘는 P316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배턴에. 자, 배턴의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가 여기 형용사절에 예, 이렇게 좀 진하게 동가로를 치고 싶다 이거죠. 그거 하자는 거죠. 316페이지 갑니다. 316페이지에 선포간 왓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우린 다 했던 거라 여기서 I don't want to remember what they did to me.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나에게 했던 것은. 그 what이라고 하는 말을
뭘 연결시키면 되냐? The thing which not that 같은 거다. What person이 뭡니까? What person이 뭐야 얘들아? 무조건 뭐야? What person이 내가로라고. 더가 더 thing이 명사잖아. 얘도 문법선이 뭐야? 내가로니까 명사잖아. 근데 그 안에 휘치부터 문법선이 뭐야? 끝까지? 모든 관계대명사절은 왓절 빼고 다 뭐야? 관계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다 뭐야? 동가로라고. 뭐 어려워. 어디 점 찍는 거야, 준상아? 디드디 투미가 날아가니까 얘가 되는 거죠. 내려갑니다. 아우, 저거 중요해, 얘들아. 저 상태로 네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All I had to do was bring the kid back right away. 이렇게 되는데, 얘는 오른쪽에 이제 붙이는 핸드아웃에 하게 될 거니까, 네모가를 어디서 닫아야 되냐, 이거죠. 여기서 시작하는 건 알겠어. 왓절은 다 100% 명사절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왓절 아래, 안에 네모가를 어디서 닫냐, 이거예요. 어디서 닫아야 될 것 같아? 소연아. 이 문장의 정동사가 뭔지를 알면 그 앞에서 닫을 거 아니야. was 앞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정동사고 얘는 뭐냐? 얘가 이렇게 되는 애인데 얘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 얘는 왓절이 주어로 나오는 문장에서 비동사 앞에 보어로 투부정사가 올 때 투가 생략된다는 규칙이 아닌 습관이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 All you have to do는 오른쪽에 더 자세히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는 거. 오른쪽에서 외우게 할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아이들은 What I had to do, 내가 해야만 했던 것은 To bring the kid back right away.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형식 I am John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는 John이다예요. 네모가로는 네모가로이다예요. 투 명이겠네요. 투 부정사의 명사용법. 보어로 쓰이는 My hobby is to study.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하시는 거예요? 동사처럼 보이는 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너만 괴로워. 몸버스는 안 치면 어느 게 정동사인지도 모르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두의 오른쪽에 점 찍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핸드아웃 개수제법으로 갑니다. 개수제법 가기 전에 핸드아웃 뽑아야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계속적용법으로 갑니다. 계속적용법이라는 거 보면요, 접속사와 대명사. 접속사가 문장에서 무슨 일 하니? 절과 절을 연결하잖아요. 대명사는 대명사고요. 절과 절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하는, 즉 관계사가 무슨 일 하니 문장 안에서? 관계사가 문장에서 무슨 일 하니? 절과절 연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영어에 절과절 연결하는 게 뭐하고 뭐라고? 접속사하고 관계사 아니야? 결국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얘는. 절과절도 연결하면서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거기에 계속적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자, I will introduce our new program. 나는 우리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Which will help you lose weight. 그것이 당신의 몸무게 빼는 걸 도와줄 겁니다. 여기 있을 때 이 카마 위치가요. 니네 이거 2학년 때 이거 시험에 나온 학교도 있지 않나? 계속적법. 카마 위치가 있는데요. 얘는 카마도 있고요. And is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and가 하는 일이 뭐야? 접속사예요. 절과절 연결이요. 얘는 뭐야? 대명사예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된다는 거야? 관계 대명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휘치 하나가 두 가지 일을 해요. 봐봐. 뒤에 봐. 얘하고 얘 빼면 나머지 똑같으니까 얘가 얘라는 건데 얘가 무슨 일을 하느냐? 절과절을 연결하면서 접속사, 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주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냐. 주어 역할하는 대명사면서 절과절도 연결해요. 이트는 이 일을 못해요. 근데 휘치는 그 일을 한다는 거 아니야. 절과절을 연결하는.
얘는 절과절 연결하니까 휘치가 오면 엔드 휘치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그런 식이 돼요. 휘치는 이트가 되면 안 되고요. 얘는 엔드 휘치가 되면 안 되죠. 쓰세요. 예, 핸드아웃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핸드아웃을 보면요. 예, 계속적용법과 계속적용법 불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적용법 불가는 너무 당연해요. 뭐하고 뭐야? 전치, 카마나 전치사 다음에 관대시 불가예요. 따라와. 앞에서 계속 시험 봤던 거 아니야? 또, 카마와 명사 뒤에는 선포가 나시 불가란 말이야. 즉, 카마 뒤에는 관대시나 선포가 나시 못 온다는 얘기구나. 예, 그 얘기죠. 이게 뭐 대단한 거냐마는, 예, 이걸 티해야 되는. 앞에서 선포가 not hand out 있는 데서도 했는데요. 또 하라 이거죠. 시험에 종종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상시하고 학교 시험 때는 이걸 복습하고 있어야지. 그때 돼서 이걸 처음 외운다고 하니까. 가자. 계속 지역법 갑니다. 영어에 한정적이란 말이 들어간 게 총 세 가지예요. 한정사 있죠. 또 하나가 형용사에 한정적 용법이 있단 말이야. 형용사에 한정적 용법하고 뭐하고 있니? 형용사에 한정적 용법하고 뭐하고 있냐고. 전에 핸드아웃 했잖아. 형용사 핸드아웃. Only 한. 그 다음 뭐야? Only 서. 뭐 이런 거 안 했니? 서술적 용법. 얘는 명사수식. 얘는 보어. 이거 아니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계속적용법 하다가. 들어. 옆에 가면 관계대명사에 한정적용법과 뭐하고 싸우겠다는 거야? 계속적용법이 싸우겠다고. 그래서 영어에 한정이란 말이 들어간 게 보통은 한정사 이렇게 표현하니까 관계대명사의 한정용법. 얘는 참 같은 말이 제한정용법이라고도 해요. 제한적. 뭔가 제한하겠다. 한정하겠다. 같은 말이지 뭐. 형용사의 한정적용법. 그리고 한정사. 얘들의 특징은 없어지면, 이 한정사나 한정용법이 없어지면 완전문이 남든가 완전문 비슷한 문장이 남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완비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앞에서도 했었어요. 이런 거. 한정용법과 계속적용법 이 두 가지가 있구나. 얘들을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계속적용법이 되면 뭐가 안 되느냐? 예. 목관대 생략하거나,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즉, mission impossible 생략하거나, 이게 불가라고요. 예. 밑에도 같은 말 써 있는 거네요. 가자. He has three sons who became teacher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한정용법이고 밑에 he has three sons, comma, who became teachers. 위하고 아래의 차이점은 오로지 요거 하나야. 얘는 그게 없어요. 그럼 얘는 이럴 때는 요렇게 돼서 요렇게 화살표가 되는. 그는 교사들이 되었던 새 아들들을 가지고 있다. 뒤에서 해석이 오네요. 이 앞에 있는 명사를
한정이에요.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처럼 명사를, 물론 얘는 앞에서 한정하잖아. 톨, 보이, 톨이라는 형용사가 보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한정하니까. 밑에 he has three sons who became teachers 같은 문장인데 얘는 카마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가다가 화살표가 나왔어요. 계속 가는 거라 계속 지어법이라고 합니다. 해석은 그는 아들들이 셋 있는데 그 애들은 교사들이 되었다. 얘는 뭐를 바꿀 수 있냐? He has three sons. 그는 아들들이 셋 있다. 근데 뭐. 그런데 걔들은 교사들이 되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때 이 comma who와 같은 말이 and they다. 좀 더 명확하게 얘가 같은 말이다. 해석이 좀 차이가 나는 게 뭐가요? 그는 아들들이 셋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는 교사들이 된 아들들이 셋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사가 된 아들 셋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이 세 명이냐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잘 따라오세요. 다 아는 건데 이거 전에 어디서 들었는데요. 아, 그냥 따라오세요. 보면 그는 교사들이 된 아들들이 셋 있고 and two sons who became doctors 의사들이 아들들이 둘 있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몰라요. 세 명인지 아닌지. 근데 얘는 세 명뿐이에요. 왜냐? 그는 아들이 셋 있는데 끝. 아들 셋이에요. 걔들은 전부 다 교사가 된 거야. 아들이 셋 있는데 그들은 교사가 되었다 해서 아들이 모두 세 명. 이게 제일 이 계속지어법을 설명할 때 내가 니네 나이 때도 했던 그 예문 계속 똑같은 예문 이겁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예문이에요. 밑에 것부터 가볼게요. There are a few passengers who survived in the crash.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여기 앞에 카마가 없네요. 얘는 여기 앞에 카마가 있네요. 얘는 얘하고 같은 거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카마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문제 어떻게 되진 않지만 간을 좀 띄워야겠구나. 자, 해석하는 방식은 이렇게라 그랬죠? 얘는 카마가 없으니까 이렇게 와서 뜻이 굉장히 달라져요. 뜻이 굉장히 달라져요. 얘하고는 뜻이 달라. 굉장히 다른 거야.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이상하게 풀린 거야. 짜잔, 짠, 짜잔. 이렇게 되죠? 볼까요? 그들은, 아, 그들은 아니네. 뭔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저게 대의로 보이나. 볼까요? 해석 좀 봅시다. 얘는 뒤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그 추락사고에서, 그 충돌사고에서, 살아남은 승객들이 별로 없었대. A few하고 few하고 다른 건 했잖아. A few하고 few하고는 많이 다르죠. few는 부정적이에요. 특강할 때 하죠. 부정적이에요. A few는 긍정적이에요. 긍이냐 부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얘는 그 충돌 사고에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더라. 어떻게 됐다는 거야? 대부분 사망했다고. 대부분 사망했어. 끔찍한 일이네. 아니 그쪽이 뭐야? 그 어디야? 네팔? 네팔 맞냐? 네팔인가? 비행기 추락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도 두 명인가가 이 타고 있는데 숨진 거로 지금 발견됐다 그러던데. 뭐 예를 들어서 70몇 명 타고 있었는데 대부분 사망이잖아요.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죠. 아. 그래서 비행기 사고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데 밑에는 승객이 별로 없었는데 승객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았다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타는 비행기에 살아남은 사람이 둘 있다고 여기는. 얘는 100명이 타는 비행기에 둘밖에 안 탔어. 그런데 그들은 살아남았다면 다 살아남은 거야 얘는. 얘는 모두 생존한 거야. 굉장히 다르잖아요. 순서가 차이가 나면서 뜻이 완전 달라진다니까. 이런 걸 얘기했더니 어떤 애가 선생님 그럼 이거 대화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대화체에서는 이렇게 하겠지. End day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럼 확실하니까 뜻이 더. 근데 문어체 이렇게 글로 보는 거에서는 카마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차이구나. 여기서 우리는 요 부분만 T를 하고 싶어요. 이 아픔까지. 요 밑에 거는 굳이 T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예라서 그래. 아들 셋이 있는데 이게 제일 대표적인 예예요. 네가 그 니네 그 중간 기말고사 스프링에도 이 예가 나와. 이 예문이 나와요. 아들 둘이라 그러던데. 아니 둘이나 셋이나 비슷한 예문이 나온다니까. 갑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레벨인데 밑에 것들은 아예 언급이 잘 안 돼서 굳이 이거 정도 보면 되고 나중에 네가 혼자 봐도 될 거예요. John is always late for picnics which makes us upset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설명이 세요. 이게 카마가 있단 말이야. 카마가 있으면 얘는 계속적법인데 선행사가 앞 명사 일 수도 있고요. 선행사가 앞 문장 전체가 될 수 있어요. 선행사가 앞에 있는 단어다. 즉 선행사가 얘다. 피크닉스다. 이렇게 했다면 얘는 지금 답이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선행사다. 그럼 뭐가 되는 거 답이? 복수니까 얘가 피크닉스. 그럼 뭐가 돼야 돼? 메이크가 답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앞에가 복수니까. 소풍들. 근데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잖아요? 그럼 얘는 얘가 답이 되면서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일 때는 얘를 단수 취급해야 돼요. 이거 모의고사 나와 이거. 선행사가 바로 앞에 문장 명사잖아요? 그럼 make가 답이 되겠죠. 얘가 복수니까 주어가 복수니까 make라는 복수동사가 나와야지.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다. 그럼 얘는 단수 취급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얘는 makes라는 단수 동사가 나와야죠. 그러면 이건 그럼 어떻게 풉니까? 어떤 게 답인지 어떻게 합니까? 해석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John is always late for picnics which makes us upset 이래요. John은 항상 늦어요. 피크닉들에. 그런데 그것은 근데 그것이 뭐냐? 피크닉들인지 앞문장 전체, 즉 좌안이 맨날 늦는 건지 그것이 우리를 짜증나게 만든다고요. 짜증나게 만든다는 얘기는 주어가 기분 나쁜 거라는데 피크닉들이 기분 나쁘게 하지 않잖아. 소풍 가는데 왜 기분이 나빠? 그럼요. 좌안이 그 피크닉들에 맨날 늦는다는 게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라 답이 뭐라는 거야?
답은 makes가 됩니다. 이거 보이네? makes가 됩니다. 이거 답입니다. 앞문장 전체가 소형사라서 그렇습니다. 얘는 시험이 많이 나와요. 아니 고등학교 가서 겪을 것들을 다 미리 해가지고 그걸 준비할 수 있게 이거 끝나면 실전 문법 체크도 하고 모의고사도 하고 단어도 하고 니네가 중간 기말고사 때문에 여기 오는 거냐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비해서 오자는 건데 왜 못 버티고 안 버티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안 버티면 누구 손해냐? 꼭 꼼꼼하게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의 지금 이거 다 외워야 돼. 문장 다 외워야 돼. 해석은 불러올 테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있는 거야. 나중에 시간 안 나와. 서연사가 일부절이다. 그냥도 아니고 일부절이야. 얘는 티하긴 어려워요. 그는 말했다. 그가 부자였다고. 근데 그것은 거짓말했다. 뭐가 거짓말이야? 그가 말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그가 부자라고 한 게 거짓말이라고요. 서연사가 얘네요. 내려갑니다. I spent evening. 얘는 뭐가? 동명사구가 서연사가 된대요. I spent evening repairing a chair. spent는 뒤에 목적어 나오고 동명사 앞에 뭐가 생각된 거라고? 준상아? 팔과에서 하잖아. spent 시간이나 돈 나온 다음에 뭐 생각돼? on이나 in이 생각된 거 아니야 이거? on이나 in이 생각된 거거든? 그러니까 동명사 나와야 돼. 투부정사 나오면 안 돼요. 그는 저녁 시간을 다 뭐하는 데 보냈다고? 이지탕한 데 보냈다고요. 의자 고치는 데 보냈는데 근데 그것은 내가 스펜트라고나 주어가 내가 저녁 시간을 의자 고치는 데 보냈는데 근데 그것은 내가 어렵다는 걸 알겠다. 그럼 이때 휘치는 뭐냐? 못 간대네요. 얘가 얘잖아요?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네. I found repairing a chair difficult라고요. 나는 의자 고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려갑니다. I tried to open the door. 문을 열려고 했는데 which was impossible. 그러니까 선행사는 뭐냐? to open the door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앞문장 전체를 받는 것 말고는 이런 식의 문장들은 내가 찾아서 써놨지만 얘가 겨우 시험에 나오지 이거는 시험에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최소 내가 교사가 된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십몇 년이 뭐야. 한참 지는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이것만 죽으라고 외워라. 뭐야. 앞문장 전체가 선형사로 해석될 때에는 단서 취급하는 거다. 그것만 외워라. 네가 뭘 외워야 되고 뭘 외울 필요가 없는지 알려주는데 왜. 그래도 그 알려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외우라는 게요. 그럼 뭐 고등학교 중학교 갔니? 참고로요. 수학은 이 영어 공부에 아무리 못해도 3배 이상 걸립니다. 이건 그나마 쉬운 과목입니다. 똑같은 1등급이 아니야. 영어에서 2등급 맞으면 미치고 환장할걸요. What I had to do was bring him back. 얘가 왓절이 주어가 되면 얘가 여기 to가 생략된다는 거예요. 따라와. 내가 했어야 하는 것은 그 남자를 데려오는 것이었다. 다시 데려오는 것이었다. to가 생략돼요. 얘가 지금 앞에 카테고리가 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온 이상 형태다. 맞아요. 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동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투가 생각돼서 그래요. 이거 3학년도 많이 나와 있더라. 어딨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문법 문제 책을 보면 360자 아닌데? 394제? 고등학교 거에도 솔찬이 나와요 저게. 이렇게 나온다니까. The very first thing I do is to think. 2가 생각된 거예요. 꼴핏하면 2가 생각된 게 나와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All you have to do is to pick.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2가 생각되기 때문에 pick이 맞아요. is 다음에 어떻게 동사 pick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맞는 거라니까. 이거 할 때 내가 뭐라 그래. 마도통 14가에 계속적으로 핸드아웃 보라고 하는 게 그 핸드아웃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올 대절이 주어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올 대절이 주어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호가 to 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to가 생략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표시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다. The only thing.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The only thing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the only thing 같은, the very thing 같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to 부정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더라. 여기 아까 나온 거 뭐였어? The very first thing 뭐 이런 거. The very first thing 이런 말이 선연사로 나오면 to 부정사가 생략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니까 what the only thing the very first thing 고3 나온 거 보여줬잖아 지금. 올댓 절 이런 애들이 나오면 투부정사 투생략 투부정사의 투가 생략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나중에 저 303제 같은 실전문법 제가 할때 얘기하잖아. 마더통 14가에 계속적 조건 핸드아웃 맨 밑에 보면 그것만 잔뜩 써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거라고요. 옆에 가자. 다 썼니? 이건 뭘 외웁니까? 근데 이건 T라고 하기 좀 애매해서 요거 한 문장만 외우게 합니다. 14번 갑시다. 14번 가보면 I had to help paint the house인데 나는 페인트 칠하는 거 도와야만 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help는 특이하게요. 얘가 원래 삼투가 있거나 오준사 아니에요? 이 투가 생략돼요. 문법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얘도 그냥 구어에서 그런다고 하는데 문어에서도 이렇게 생략돼요. 얘는 그집 칠하는 거 도와야 했었다. 그러니까 동사가 나온 이상한 모양이 투가 생략돼 있거나 엔드가 생략된 경우거든. 이 봐봐 여기도 was 다음에 bring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이건 과거형이 또 과거분사예요. 얘가 얘들아 참고해야 돼. 얘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은 to bring이 맞아 아니면 그러니까 bring이 맞아 아니면 brought가 맞아요.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to가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투가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was 다음에 bring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동사 다음에 과거형 다음에 어떻게 동사 원형이 뭐가 나오는지 말이 안 되는데 was brought는 그래도 무슨 꼬라지가 되잖아요. 무슨 꼴이 되니 이게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was brought는 수동태로 무슨 말이 되는 거라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야. 물론 내용적으로 말이 안 맞는데 수동태인데 옆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수 무가 돼야 되니까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일과에서 해서 능능목 수수무 was brought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수동태다. 근데 옆에 명사가 나오니까 또 그것도 안 되는데, bring이 맞는 것 같은데, 타동사의 목적으로 힘이 나오고. 근데 문제 뭐냐? 아니, 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여기 to가 들어갔는데 생략된 거야 라는 걸 알면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걸, 이걸 처음 듣느니 모르느니 하니까 이상한 답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모의고사에서. 좀 모의고사 나온 문제 얘들아. 겁이 없어, 애들이. 지금은 help 같은 단어도 뒤에 to가 생 이것도 많이 나와, 얘들아. 이것도 많이 나와. 나와, 정말, 얘들아. Go get the phone. 가서 전화 받아. 이러는데 여기에는 to가 생략되어 있거나 아니면 and가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니냐. Go and get the phone. 가서 그리고 전화를 받아. Go to get the phone. 가서 전화를 받아. Come to see me. 나보러 와. Come. 와서 나를 봐.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Come see me.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이거. Come see me. 나보러 와. 이 말인데, 왜 동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냐, 이거예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없어. 동사담에 동사가 나온, 아, 저기 아까 한 문장 있었지, 맞죠, 이거? 예. 그래서 이런 여러 문장들을, 동사담에 동사가 나온 여러 문장들을 말하는데, 이게 다 맞는 말이라는 거 아니야. to가 end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t는 뭡니까? 얘는 외워야 될 거예요. 330도 여러 번 나오거나, help 다음에 to가 생략돼서 원형이 나오는 경우를 네가 보게 될 겁니다. 얘는 몇 페이지에 붙입니까? 얘는 오른쪽을 붙여야 돼, 오른쪽. 오른쪽을 P317에 붙입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T 다 했나? 예, 다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숙제를 적어볼게요. 자, 1월 19일 목요일. 날틀, 버티고 참고, 버텨보세요. 먼저 하시고요. 칸을 그리세요. 칸, 틀린 거. 원아월, 두 페이지 이상. 니네 지금 그래도 특강 듣는다고 숙제 좀 적게 내주고 있는 편 아니니. 여기까지 끝낸 거니까, 319 위쪽까지 하셔야 돼요. 319까지 하시고요. 영작, 아니죠, 없고요. 듣기 오늘 다 해왔냐, 니네? 듣기 안 돼 있는 사람 누구야? 오늘 듣기 안 돼 있는 사람. 다 했어? 어, 그래? 다행이다요. 예, 듣기 없고요. 그리고 아까 그 스프링 나오던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추석, 아니, 설 연휴 다 다음 날, 설 연휴 다 다음, 수요일 목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그거 해오시면 됩니다. 화요일 날은 휴강이에요. 아까 그 단톡방에 올렸어. 다음 주 화요일 날은 휴강이고요. 괜히 와가지고 선생님 문 잠겨있어 있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어, 목요일 날 올 때 아까 준 2과 인쇄물 가져오시라고. 3과 분출은. 그거 써놔. 혹시 모르니까 써놔. 목요일 날. 일주일마다, 목요일마다 하는 거잖아, 그거. 듣기 됐고요. GPW 됐고, 이거는 이제 14과. HOP 위주죠, 전부 다. HOP. 다섯 개냐 이제? 개와 책에 있는 T가 별게 없어서 W로 갑니다. W 다섯 개. 니네 지금 운 좋은 거야. 지금 다른 애들은 이 중1 버전의 능률복해도 지금 시험 보고 있는데 니네는 그걸 전에 했단 말이야. 누가 먼저 하냐의 문제인데 영어는. 왜 그걸 안 하고서 그러냐. 깝깝하다. 자, 쪽지 시험 결과는 녹화하지 않겠습니다.